반갑습니다. 주식 콜센터입니다. 자, 오늘 안내해 드릴 종목은 SKC입니다. 자, 우리 SKC 네, 주주님들, 자, 주식 선배님들, 오늘 SKC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네, 정보 그리고 소식 제가 전해 드릴 거예요. 자, 오늘 매우 중요한 소식 우리 SKC 선배님들에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구독 네,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자, 오늘 주식 콜센터가 SKC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네, 내용 안내해 드린다고 네,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 SKC 선배님들 지금 상단에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선배님들께서 지금 많은 네, 걱정을 좀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나 제발 탈출하고 싶어. 자, 나 얼마에 매도하면 될까라고 주식 콜센터에게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자, 지금 이렇게 하단부에서 매수하신 선배님들께서는 와, 나 지금 수익, 나 지금 뭐 100%, 150% 보고 있어. 나 이거 얼마에 매도하면 좋을까라고 주식 콜센터에게 문의를 많이 주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 콜센터가요, 이렇게 실시간 텔레그램을 운영하면서, 자, 여기에서 이 텔레그램 통해서 많은 자료와 정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날그날 시장에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우리 주식 선배님들과 소통하면서 지금 주식 요거 좀 정보를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 SKC 선배님들, 자, 오늘 매우 중요한 내용, 네, 안내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꼭 시청해 주시고요. 주식 콜센터 오늘 우리 선배님들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 다음에 우리 선배님들에게 제가 특별한 선물을 또 드릴 거예요. 자, 어떤 선물을 드릴 건지 제가 좀 이따가 좀 안내해 드릴 거고요. 자, 우리 SKC, 네, 최근에, 와, 이렇게 좀 급등해 나가는 모습, 저는 솔직히 아름답습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우리 3거래일 연속, 네, 우리 선배님들께서 매도가 나왔었고요. 자, 어제, 우리 선배님들이 다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반면에 외국인들은 매수 후에 매도가 나왔고요. 자, 우리 기관에서는, 와, 지금 계속 물량을 확보, 매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물량은 기관과 금융투자, 보험, 투신, 그 다음에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 내 외국인들이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다? 주가는 20만 원 돌파할 거다. 다 돌파하고 나서, 자, 지금 매각 관련해서 이슈와 호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들 조금만 힘내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주식 콜센터가 우리 SKC 선배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영상을 세 개를 보여드릴 건데, 주식 콜센터가 준비한 선물이 어떤 건지, 자, 어떤 사은품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님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 네, 고생 많으셨고요. 자, 우리 주주님들에게 드리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제가 가져왔어요. 선물. 자, 오늘 장 시작하면은 무조건 요 선물 잡으셔야 됩니다. 하이트론. 하이트론. 자, 주주님들, 지금 현재 시간 9월 6일 오전 8시 25분 막 지나고 있어요. 자, 오늘 9월 6일 금요일. 자, 불타는. 자, 선배님들, 제가 9월 6일 날 하이트론이라고 선물을 하나 드렸어요. 제가 방송에서. 자, 오전 8시 25분에. 자, 9월 6일. 자, 하이트론 선물 드립니다. 요거 장 시작하면 잡아보세요. 라고 이제 선물 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다음 영상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 선배님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선배님들, 제가 지금 이제 선물을 드릴 거예요. 자, 선배님들, 이건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영, 풍, 정, 밀. 영풍 정밀이에요. 이거 선물 무조건 잡아야 돼요. 영풍 정밀. 자, 선배님들, 제가 이렇게 아침에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시간 오전 8시 33분 막.
자, 선배님들 9월 11일 날 오전 8시 33분에도 제가 영풍 정밀이라는 선물을 드렸어요, 방송에서. 자, 우리 선배님들에게 분명히 제가 드렸어요, 방송.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선배님들. 자, HLB 선배님들. 자, 좋은 소식 제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할 거고요. 자, 우리 HLB 선배님들, 제가 오늘 HLB 선배님들에게 드릴 특별한 선물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VIP HLB 선배님들, 자, 지금 현재 오전 7시 20분이에요 자, 9월 25일 자, 우리 선배님들에게 드릴 특별한 선물, 자, 제가 오늘 안내해 드릴 네 선물은, 자, 진 매트릭스. 자, 9월 25일 자, 지금 현재 시간 7시 21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 진 매트릭스. 자, 오늘요, 선배님들, 제가. 자, 선배님들. 자, 제가요, 9월 25일날 진 매트릭스라고도 선물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 선물 한번 볼까요, 우리 선배님들? 자, 하이트론 먼저 보겠습니다. 하이트론. 주식 콜센터가 우리 선배님들에게요. 자, 하이트론 9월 6일날 드렸어요. 분명히 9월 6일날. 자, 9월 6일날 잡으세요. 네, 954원에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하이트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칠 연상이 갔습니다. 제가 분명히 하이트론 드렸어요, 선배님들. 하이트론. 근데 하이트론이 7연상을 갔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이렇게 7연상 가는 선물 받으시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제가 영풍 정밀도 드렸었죠, 선배님들? 제가 분명히 영풍 정밀도 9월 11일 날 드렸습니다. 자, 이때 9,170원에 잡았어도 지금 현재 얼마예요? 25,300원. 4연상 갔습니다. 4연상. 그리고 9,170원에 샀는데 지금 현재 주가 25,300원. 제가 분명히 영풍 정밀도 9월 11일 날 드렸어요, 선배님들. 그죠? 방송에서. 그 다음 우리 진 매트릭스도 한번 볼게요. 자, 진 매트릭스 선배님들, 제가 분명히 25일 날 드렸습니다. 자, 25일 날, 9월 25일 날 2,885원. 근데 지금 현재 주가 얼마? 자, 3,980원. 자, 그 다음날 상한가 갔죠? 분명히 상한가 갔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날, 자, 금요일이란다. 자, 9월 30일날 어제 3,980원에 종가 마감을 했어요. 자, 우리 선배님들, 제가 분명히 방송에서 드린 선물이 이렇게 상한가 7연상 갔죠? 4연상 갔죠? 지금 연상 갔죠? 상한가 갔죠? 제가 오늘도 이렇게 연상 가는 선물 들고 왔습니다. 자, 우리 SKC 선배님들, 자, 우회 주식콜센터 번호 010-3172-8706. 자, S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연상 가는 선물. 자, 7연상 가고 4연상 가고 상한가 가는 선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상 가는 선물, 자,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 선배님들, 제가 다 우리 선배님들에게 모두 다 드릴 거예요. 자, 우리 선배님들은 010-3172-8706 번호로, 자, SKC의 S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시면 돼요. 아시겠죠, 선배님들? 자, 이제부터 SKC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정보 제가 우리 선배님들에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매우 중요한 내용 안내해 드릴 거예요, 선배님들. 자, 우리 SKC. 자, SK그룹의 소재사업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는 SKC가 반도체 소재 자회사인 SK엠펄스를 매각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자, 그룹 차원에서 가장 큰 산인, 자, SK이노베이션과 SK E&S 간 합병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사업구조조정 2단계로 카브아웃 작업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우리 SKC. 자, SKC가 SK 엠펄스를 매각하는 배경으로는요,
자, 매각 이슈도 있어요. 자, 재무 건전성 재고가 첫 손에 꼽히고요. 자, 특히 반도체 소재는 지난해 인수한 ISC를 주축으로 끌고 가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SKC는 자, 연결 기준으로 올 2분기까지 7개 분기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연결 기준 부채는 4조 6,618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185.73%예요. 자, 일단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선배님들. 지금 SKC가 자, 기존 사업인 2차 전지 소재와 하 사업이 부진한 가운데 최근 글라스 기판과 친환경 소재 부품 신사업에 강화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소식. 네, 이렇게 조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 지금 우리 SKC가 지금 해외 투자 분쟁 승소, 신사업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태예요, 선배님들. 자, 우리 SKC가 지금 네, 중요 사업 진행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 SKC는 2차 전지 소재, 화학, 반도체 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자,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SKC는 현재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전지밭을 생산, 자, 판매하며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반도체, 유리기판, 글라스를 생산을 하는 거예요, 선배님들. 자, 그 관련된 네, 요 블로그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요. 자, SKC는 마이크론 호실적 발표에 그다음 유리기판 대장주로 SKC가 지금 뽑히고 있어요. 자, 일단 마이크로 4분기. 네, 지금 이렇게 이슈가 있어서 급등해 나갔고요. 자, 우리 선배님들. 지금 반도체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고. 자, 우리 유리기판 대장주는 SKC가 맞습니다, 선배님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들 조금만 기다려 주신다 그러면 더큰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 20만 원 돌파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유리기판 대장주예요. SKC는 반도체 관련 주식이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합니다. 자, 우리 2차 전지하고도 지금 관련이 있어요. 자, 화학과 반도체 소재. 2차 전지 소재, 전지박, 네, 상산을 하고 있고요. 자, 전기차 ESS, 기타 중소형 IT 기기 산업에 적용되는 2차 전지 소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수출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화학, 반도체 소재. 반도체 소재 등 반도체 테스트 소켓, 자, CMP, 자,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회사예요, 선배님들. 매출만 보면 사실상 화학 기업입니다. 자, 화학 부분 매출이 3분의 2가 넘고요. 전지박 등 2차 전지 소재도 생산하고 있으나 캐즘으로 수익이 지금 좋지는 않아요, 선배님들. 자, SK 주요 사업 일정을 보게 되면 자, 유리글라스 24년도 내 1분기에 SVM 완공을 했어요. 자, 2분기에 미국 반도체 지원법 내 네, 협의가 됐고요. 자, 25년도에 상업화 시작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가장 이슈하고 있는 거는 뭐다? 글라스 기반의 반도체, 유리기판, 네, 반도체입니다, 선배님들. 자, 우리 아직 유리기판, 글라스 기판은 SKC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신사업 중 하나예요. 지금 우리 SK 하이닉스, 네, 반도체 회사 대장주죠. 자, 여기에서 우리 지금 호재와 이슈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들 조금만 힘내주시면 되고요. 자, 주식콜센터가 우리 선배님들 힘내시라고 연상가는 선물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우리 SKC 선배님들, 자, 주식콜센터가 우리 선배님들 화이팅! 화이팅 하시라고 선물 드릴 거예요. 자, 선물입니다. 자, 우리 SKC 선배님들 010-3177-8706 번호로 자, S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자, 연상 가는 선물, 자, 4 연상 가는 선물, 자, 2 연상 가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해요. 010-3172번에 8706. S라고 문자 하나 보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선배님들과 재미있는 프로모션도 제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선배님들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제가 3200만원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우리 선배님들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원 만들기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무료 텔레그램방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 2개에서 3개를 추천 드릴 거예요. 자, 하루 최소 5% 이상 매일 수익 가능하고요. 자, 월 수익률 최소 100% 이상. 자, 투자금 100만원으로 시작할 겁니다. 자, 100만원을 200으로, 200을 400으로, 400을 800으로. 자, 4개월 차에는 800만원이 1600만원이 될 겁니다. 5개월 차에는 1600만원이 3200만원이 될 거예요. 자, 우리 선배님들 6개월 차부터 매달 수익 금액이 얼마? 3200만원이라는 수익 금액이 생길 거예요. 자, 이 돈으로 가족분들과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요. 자, 노후 자금, 여유 자금으로 자, 준비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010-41728706번으로 자, 숫자 1번 자, 영어 S자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식콜센터가 선물 자, 연상가는 선물도 보내드리고 자,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원 만들기에도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자, 오늘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주식콜센터 다음 방송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